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고프서 관광중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발음선도사 이영석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말을 모아 배우고프서 관광중고 시리즈로 매해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 문장 만들기 중점의 기초 패턴 중국어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마디 생활 중국어를 종이 접기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8 배워봅서 관광중국어를, 그리고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의 패턴들만을 모아서 하고 싶은 말만 찾아서 공부하는 실무 패턴 중국어는 2019 배워봅서 관광중국어를, 그리고 각 강마다 중요 단어와 중요 수거 정리를 통해 우리말 퇴를 어떻게 중국어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궁금할 때는 2020 배워봅서 관광중국어를, 그리고 일상회화 기본 문장 10개와 실무회화 성형 문장 10개 총 500문장을 포켓용 회화처럼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21 배워봅서 관광중국어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트 편의점 초급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 영수증입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주다 게이. 근데 주다 손님, 손님에게 주다 어떻게 말할까요? 게이닌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 공부의 지름길, 비슷한 표현을 같이 외워라. 그래서 영수증을 의미하는 단어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받다 근거, 받는 근거라는 의미겠죠? 쇼주. 두 번째, 발급하다 표, 발급하는 표라 그래서요. 화표.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여기 영수증입니다 말은요. 주다 손님, 받다 근거라는 구조로 손님에게 받는 근거를 주다. 이렇게 이해해서 개인인 쇼주. 개인인 쇼주,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보는 거 정말 중요한 회화 공부일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 여기 찾으시는 물건입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주다 게이. 주다 손님, 손님에게 주다는 표현이겠죠? 게인인 타임. 핵심 곡곡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과 공부의 지름길, 비슷한 표현을 같이 외워라. 그래서 중국어에서요, 물건을 의미한 단어를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말 한자 재물, 재화, 화자입니다. 중국어로 호어. 예를 들어 교환하다는 말을요, 환호. 환불하다는 말을 토이호. 이렇게 정리했었죠. 두 번째, 우리말 한자 물건, 품자입니다. 중국어로 빈. 예를 들어 상품이란 말을요, 상품. 제품이란 말을 잔핀. 이렇게 사용했었죠. 세 번째, 우리말 한자 동서, 중국어로 똥시.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여기 찾으시는 물건입니다 라는 말은요, 주다 손님, 찾다 뭐뭐한 물건, 이러한 구조로 손님에게 찾는 물건을 주다. 이렇게 해서 말해보는 개인인 자오더 똥시. 개인인 자오더 똥시. 그래서 여기 뭐뭐입니다라는 패턴을 개인인 물건.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외워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영수증 갖고 계신가요?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있다. 요, 있다 뭐뭐가, 즉 뭐뭐시 있습니까? 라는 말을 요, 什么什么嘛. 근데요, 다음 구조를 봤더니 있다, 봤다, 근거가 라는 구조로
받는 근거가 있습니까? 라는 패턴이네요. 有收据吗? 有收据吗? 그래서 영수증 갖고 계신가요? 요 말을 손님 있다 근거 받는 근거가 라는 구조로 손님 받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해보는 您有收据吗? 您有收据吗? 그래서 뭐뭇을 갖고 계신가요? 라는 패턴인 您有什么什么吗? 您有什么什么吗? 이렇게 딱 기억해서 가운데 명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응용해서 포인트 번호 갖고 계신가요? 라는 표현이네요. 우선 있다, 요, 요, 여기다가 있다, 뭐뭐까? 라는 패턴이네요. 뭐뭐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야겠죠? 요, 什么什么吗? 요, 什么什么吗? 그래서 있다, 점수를 쌓다, 번호까? 라는 구조로 점수를 쌓는 번호가 있습니까? 라는 구조로 요, 지분하오마? 요, 지분하오마? 그래서 포인트 번호 갖고 계신가요? 라는 말을 손님 있다, 점수를 쌓다, 번호까? 라는 구조로 손님 점수를 쌓는 번호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您有积分号吗? 您有积分号吗?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요, 몇 플러스 몇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겠네요. 우선 원 플러스 원이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사다, my, my, 사다, 하나를 사다라는 구조네요. my, 이, my, 이, 여기다가요, 선물하다라는 단어, 송, 송. 그래서 선물하다, 하나를, 이러한 구조로 송, 이, 송, 이, 요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란 말을요, 사다, 하나를, 선물하다, 하나를, 이렇게 합쳐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선물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my, 이, 송, 이, my, 이, 송, 이.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가 몇 플러스 몇이라고 말할 때는요, my, 숫자, 송, 숫자, my, 숫자, 송, 숫자,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숫자 자리에 숫자만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어지는 표현 봤더니요, 2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네요. 숫자만 딱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사다, my, my. 자, 사다 두 개를 사다는 구조겠네요. my, 2, my, 2. 여기다가 선물하다, 송, 송. 자, 여기다가 선물하다 하나를 선물하다는 거죠. 송, 이, 송, 이. 이걸 다 합쳐서요, 2 플러스 1이란 말을 사다 두 개를, 선물하다 하나를, 이러한 구조로 두 개를 사면 하나를 선물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my, 알, 송, 이, my, 알, 송, 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요, 손님에게 뭐뭇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비닐봉지 필요하신가요?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필요하다 두 글자네요. 需要, 需要. 여기다가 필요하다 뭐뭇가, 즉 뭐뭇이 필요합니까? 라는 말을 需要什么什么吗? 需要什么什么吗? 요 패턴 딱 정리해 주시고요. 근데 무엇을? 플라스틱 봉지, 즉 비닐봉지라는 의미일 겁니다. 塑料袋, 塑料袋, 타입. 핵심 꼭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고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고 공부 지름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여라. 그래서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塑料, 塑料. 요 단어를 활용한 상용 표현 한번 딱 정리해보면, 첫 번째, 플라스틱 병. 어떻게? 塑料瓶, 塑料瓶.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두 번째, 플라스틱 상자라는 말을 塑料箱, 塑料箱. 단어만 딱 바꿔 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요, 플라스틱 통. 어떻게 말할까요? 塑料桶, 塑料桶.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비닐봉지 필요하신가요? 요 말은 필요하다, 플라스틱 봉지가 라는 구조로 플라스틱 봉지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需要 수료 따이마? 需要 수료 따이마?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요, 뭐뭐시 필요하신가요? 라는 패턴을 需要명사마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가운데 명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쓰레기 봉투 필요하신가요? 라는 표현이네요. 우선 필요하다 두 글자입니다. 需要 여기다가 필요하다 뭐뭐가 라는 구조 뭐뭐시 필요합니까? 라는 패턴을 需要什么什么吗? 근데 무엇을? 쓰레기 봉지라는 구조네요. 자, 라지 따이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의 특징,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국어 공부해주는 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여라. 그래서 쓰레기라는 단어, 라지 요 단어를 활용한 상용 표현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쓰레기통, 라지통, 통만 갖다 붙이면 되고요. 자, 이어서 쓰레기 상자, 상자를 의미하는 한 글자 앞에서 했었죠? 라지샹. 자, 쓰레기 음식, 불량식품 또는 정크푸드를 의미합니다. 식품이라는 단어만 딱 갖다 붙여서 라지 食品.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쓰레기 정보, 즉 스팸 문자를 의미합니다. 라지 신시.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속 스타일. 그래서 쓰레기 봉투 필요하신가요? 라는 말을 필요하다, 쓰레기 봉지가 라는 구조로 쓰레기 봉지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需要垃圾袋吗?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석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1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부정부사입니다. 자, 부정부사라면요, 중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 앞에 쓰여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 부정부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봤더니요, 첫 번째, 우리말 한자 아니 불자인 뿌, 요 단어는요, 현재를 부정해서 뭐뭐하지 않는다 또는 미래를 부정해서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의지를 부정해서 뭐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세 가지 부정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말 한자 없을 몰자인 메이 또는 두 글자 메이요, 요 단어는요, 과거를 부정하거나 또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해서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하이 메이 동사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부정부사로는요, 비에 동사 동사 앞에 비에를 갖다 붙이게 되면요, 뭐뭐하지 마라 라는 금지 명령주의 부정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이거와 비슷한데요, 부야오 동사 비에라는 단어를 두 글자로 풀어서 부야로 바꿔주게 되면요, 이건 역시 뭐뭐하지 마라 라는 금지 명령의 부정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부용 동사 뭐뭐할 필요가 없단 완곡한 금지, 이렇게 비교해주시면 있어 보이겠죠. 자, 여섯 번째, 페이 요 단어는요, 우리말 한자 아닐 비자입니다. 그래서 뭐뭐시 아니다, 不是 요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요 페이란 단어는 서면체, 문장체만 쓰인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오웨이 아직 뭐뭐하지 않았단 서면체 부정부사입니다. 그래서 하이 메이 동사 요거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우 요 단어는요, 뭐뭐하지 마라 라는 서면체 금지 부정부사다, 이렇게 공부해야 누구 새끼? 영석 새끼.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코코 퀴즈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 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다음 중 중국어로 물건을 뜻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호어. 2번. 피인. 3번. 우. 중국어 공부의 지름길, 비슷한 표현을 같이 외워라. 그래서 중국어에서 물건을 의미하는 단어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말 한자어 재물, 재화, 화자인 호어. 예를 들어 교환하다, 환호어. 그리고 환불하다, 토이호어. 두 번째, 우리말 한자어 물건품, 피인. 예를 들어 상품, 창피인. 제품, 찬피인. 세 번째, 우리말 한자어 동서, 똥시. 이렇게 비슷한 말을 같이 외워보세요. 아하! 2번, 다음 중 영수증을 뜻하지 않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수리아오. 2번, 파표. 3번, 쇼쥐. 중국어의 특징, 같은 표현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단어를 잘 정리해서 오래오래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의미하는 단어도 첫 번째, 받다, 근거, 받는 근거, 표지. 두 번째, 발급하다, 발급하다, 표, 발급하는 표, 화표. 이렇게 글자의 뜻을 이해하면서 외워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아하! 3번, 다음 쓰레기와 관련된 단어 중에서 스팸 문자를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라지통. 2번, 라지샹. 3번, 라지신시.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없다. 중국어 공부의 지름길은 단어를 딱딱 갖다 붙여라. 그래서 쓰레기, 라지를 활용한 사용 표현을 딱 정리해보면 첫 번째, 쓰레기 통, 라지 통. 같은 뜻으로 쓰레기 상자, 라지 샹. 두 번째, 쓰레기 음식, 불량식품, 정크푸드죠. 라지 슈핀. 세 번째, 쓰레기 정보, 스팸 문자, 라지 신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하! 4번, 다음 제시된 부정부사 중에서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서면체 부정부사는 무엇일까요? 1번, 페이. 2번, 웨이. 3번, 우. 서면체 부정부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 우리말 한자어 아닐지, 무엇무엇이 아니다, 같은 뜻으로 부슈. 두 번째, 웨이, 아직 뭐만 하지 않았다, 같은 뜻으로 하이메이, 송사. 세 번째, 우, 뭐만 하지 마라, 서면체 금지. 이렇게 딱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회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날까 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我已经撑死了. 나 이미 팽팽해 죽겠다. 즉, 나 벌써 배불러 죽을 것 같아. 식사 자리에서요, 정말 정말 배가 불러 곧 죽을 것 같을 때 있어 보이게 웃으면서 거절하는 멋진 표현입니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어 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제!